비둘기 때문에 한인타운이 비상입니다. 위생 문제는 물론 교통 문제까지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비둘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교통표지판은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. LA 한인타운의 윌셔와 벌몬트길이 만나는 교차로 인근에 서식하는 비둘기 때문입니다. 수십 마리의 비둘기들은 신호등 주위에 앉아 있어 신호가 잘 보이지 않아 사고 다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. 네. 저기 위에 꼭대기 앉아 있네요. 그러니까 그 신호등을 만약 가리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. 예, 예, 그렇죠. 어떤 경험한 적 있으세요, 혹시? 뭐 썸타임. 어떤 가끔씩. 오래된 것 같은데 저거 굉장히 오래됐어요, 저거. 근데 뭐 개선은 안 되고 계속 비둘기 때문에 되고 있나요?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위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. 윌샤와 벌몬트길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입니다. 제 옆으로 보이는 것처럼 가로등은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I mean, 더럽긴 더럽죠. 똥 이렇게 막 다 많고 그러니까. 근데 여기 몇 년 동안 일하셨어요, 이 근처에서요? 한 5년. 그럼 시에서 저런 청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나요? 한 번도 못 봤어요. 한 번도 못 봤어요. 비둘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인근 상인들은 비둘기가 접근하지 못하는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. 우리는 못 쓰게 다 해놨잖아요. 저걸 하면 못 오나요, 비둘기가? 앉을 데가 없으니까. 그럼 저거 설치하시기 전엔 어떤 피해가 있었어요? 똥 누고 뭐 더럽고, 네, 더럽고 그런 거지. LA시는 타운에서 비둘기로 인해 교통 안전과 위생 문제가 우려될 경우 3일 내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.